접지장 테스트하기. 오씨, 그것도 심지어 오토매틱이야? 다 수동인데 왜 오토매틱이야? 얘도 동일한 표시가 있어, 그지? 콜 줄이고 수표면 이게 얘가 값이 들어오면 전압으로 들어와. 그러면 안에 코일이 있어갖고 얘가 쭉 올라가겠지, 움직이겠지. 그지? 기능사 때 안 배웠어? 등급. 정밀 등급. 그지? 그러면은 옴이 있고, 저항값이 옴이겠지, 그지? 옴이 있고, EV는 뭐지? 전압이지. 대지전압이야. 땅도 전기가 생길 수가 있거든. 이 전기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얘가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 50V를 얘로 보내. 그런 다음에, 이 50V가 돌아서 이리 올 거단 말이야. 이리 와서, 여기는 접지극이거든. 이 접지극까지 오는 전기를 얘가 확인을 해. 그래서 전압이 몇 볼트가 돌아오느냐를 보고 그 값을 계산해서 이게 5볼트가 돌아오면은 100옴이구나. 2볼트가 들어오면은 전기가 영 안 돌아오네? 그러면 1000옴이구나. 만약에 거의 다 돌아왔네? 하면은 저항이 없구나라고 판단하는 거야. 그래서 E, P, C, E, P, E가 us, 우리 네. 접지봉, P는 pole, 그 다음에 C가 공통이니까 얘가 이렇게 가서 얘를 제일 멀리 보내놓고, 얘를 중간에 보내놓고, 얘는 접지에 보내놓고, 여기서 전기를 보내서 공통을 통해서 돌아오는 전기. 그 전압을 잴 거야. 이게 만약에 선들이 막 꼬여 있잖아? 선들 우리 펼 때 일자로 이리 하나 펴고 이리 하나 펴고 이리 안 펴고 꼬아서 펴다가 찢잖아? 그러면 값이 오동작이나 정한 값을 잴 수가 없어. 그래서 선은 다 단독으로 하나씩 축. 요 폴 간의 거리는 뭐 5m 이상 뛰어라. 제품마다 좀 다른데 5m 이상 뛰어라. 뭐 최소 2m는 뛰어야 된다. 이렇게 나눠지는 거야. 그래서 선이 긴 거지. 10m짜리 하나 패고, 다음에 5m짜리 하나 패고, 다음에 바로 앞에 거 테스트하고. 됐어. 다음에 검은색. 검은색은 여기 박자. 여기 박자. 망치. 손으로 박으려니 택도 없지? 됐어. 다음에 접지에 자, 여기에 봐봐. 여기에 접지가 연결되어 있지? 자, 빨간 걸 여기 꽂아. 클립. 오케이. 다음에 선을 연결해야지. 자, 빨간 거 어디? 빨간 거 어디? 이. 어스. 다음에 검은 거 어디? 폴. 그게. 다음에 녹색. 컴온 공통. 눌러봐. 곱하기 100에 나와봐. 눌러봐. 꼼짝도 안 해요. 다음에 렌즈를 낮춰야지. 한 번 더. 그렇지. 이거 못 익지? 1로 낮춰. 자, 몇 옴이야? 3.8. 좋다. 자, 렌즈를 1로 적혀서 내가 테스트를 눌렀을 때 나오는 값은 곱하기 1이다. 3.8.
값은 이해했어. 어, 값은 이해했어. 그지? 그쵸, 옮기면 또 바꿀 수, 바뀔 수도 있고. 어, 요, 해볼까? 그렇지. 다음에 요, 피 까만성 뽑아봐. 쟤는 몸이 안 좋네, 이제 보니까 아까부터. 너 좀, 몸을 좀 중식이게 되겠다, 너. 더 뒤로, 더 뒤로. 어, 그거 꽂아봐봐. 어, 멀리 갔다. 어, 올라갔네. 5점. 그지? 그 다음에. 낮을수록 좋은 거네요. 어, 접지 저항이니까. 접지가 얼마나 잘 되는지를 보는 거니까 낮을수록 좋은 거야. 자, 접지 저항을 재러 가봅시다. 접지 저항은 접지를 해놓은 접지 봉이 얼마나 저항값이 작은지를 재는 거다. 그지? 네. 맞지? 네. 어, 작으면 작을수록 유리한 거야. 그지? 네. 7.6 6.8이던데 이게. 아, 6.6. 아, 얘 수학 좀 약하네. 아니, 아니, 헷갈렸어요. 6.6. 6.6. 6.6이면은 어? 뭐 6등이야? 6.6인데 뭐 문제가 있어? 괜찮지 않나요? 좋지. 이전에 7.6이던데 좋지. 백오미 하잖아 우리는. 6.6 끝. 와, 실험 한번 해볼까? 어떤 실험 할까요? 요 선을 두 개 뽑아서 꼬아봐봐. 니도 같이 가봐봐. 꼬으라는데. 검은색을 녹색 선에 돌돌돌 감아봐봐. 어, 하나, 둘, 셋, 어, 넷, 다섯. 됐다. 꼬았어? 그 바로 꽂았었니? 네. 재봐봐. 오. 몇 옴 나와? 25옴 나오잖아. 네. 이렇게 다섯 바퀴 꼬았는데, 접지 저항값이 25옴이야. 다섯 바퀴 풀어봐봐. 그, 그대로 놔놓고. 다섯 바퀴 감았으니까 다섯 바퀴 풀어봐봐. 어. 딱 다섯 바퀴 풀어야 된다. 여섯 바퀴 풀면 감긴다. 한 번 더 해야 돼. 저것도 뭐. 자, 쭉 당겨갖고 또, 또 점지목 박아봐봐. 어? 그 선 안 꼬였지? 한 바퀴 꼬였어? 네. 옆으로 옮겨, 아까 저쪽으로 옮겨봐봐. 아니, 반대쪽. 원래 박았던데. 어, 그거 박아봐봐. 그래도 15 나온다. 한 바퀴 꼬여. 그래, 이게, 다 일자로 펴는 게 실은 중요한 거야. 꼬우면은 접지 저항 잘 안 나와. 챙겨가자.